춘천 도심의 주택가 골목 입구입니다.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 회원이 휴대용 측정기로 아스팔트 방사선 양을 측정합니다. 수치가 한참 올라갑니다. 이 감시단은 아스팔트와 건축자재, 나대지 등 춘천 시내 225개 지점의 방사능 수치를 1년 반 동안 조사한 결과 골재나 아스팔트 같은 인공물질에서 방사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평균 0.46에서 0.48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. 이 같은 수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춘천의 방사능량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. 원환원은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의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며 그 이하의 수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시민단체는 원환원의 측정치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. 원환원의 방사능 측정기가 춘천시 전체에 단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.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방사능 측정기입니다. 이곳에서 측정된 방사능 수치가 춘천의 방사능 대표값으로 설정됩니다. 이러다 보니 도심 곳곳의 인공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.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값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대표값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민단체는 지금의 측정 방식이 계속되면 춘천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즉각적인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KBS 뉴스 김나림입니다.